거친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동차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. 오. 최근 중국 SNS를 뜨겁게 달군 동영상. 몇억 원대의 고급 외제차 로고를 날렵한 손짓으로 몇 번 만지자 짜잔! 이렇게 변합니다. 오! 흰색으로. 아! 휠도 저렇게 막 그린으로. 와. 어떻게 돼요? 막은 거야? 아니죠? 휠이 이제 저색으로 바뀌겠죠, 이제. 와, 여성분들도 많이 하지만 여성분이 굉장히 또 잘하시네요. 오, 색깔 진짜. 저게 랩핑인 거예요? 예. 그렇죠, 네. 와,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. 그럼요. 제 선배가 예. 금손이시다. 근데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. 저걸 아까 보셨죠? 저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뜨거운 바람 해가지고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, 이렇게. 저게 엄청난 예. 기술이라는 거예요. 네. 자, 보셨죠? 이 손의 주인공은 앳된 외모의 중국인 여성입니다. 차량용 필름지와 문구용 칼 등의 간단한 도구로 단숨에 바퀴축을 다른 색으로 바꿔놓는데요. 차량의 문, 바퀴, 차체는 물론 자잘한 부속품까지 깔끔하게 새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기술에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.